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쇼다이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쇼다이언, 드라이브 원투 자체를 놓고 그린 주위에서 쇼다이언을 뒷땅 탑핑 일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겠죠. 코스 스코어도 문제가 되고 쇼다이언을 치는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손목을 코킹을 하지 말고 이렇게 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치면 이 톱으로 치기 때문에 탑핑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. 항상 손목의 모양은 좀 꺾어야 됩니다. 꺾어서 코킹이죠. 코킹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물론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.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열대지방에 가면 잔디가 질기기 때문에 깊은 잔디는 물론 손목을 좀 써야 됩니다. 내가 손목을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조선 잔디는 손목 코킹인 상태에서 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치면 몸 대가리 갑니다. 그런 프로그램이 내가 봤는데 그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. 자, 물론 56도, 52도, 60도 관계없습니다. 백스윙 크기로 풀로 했을 때, 90불 이상 했을 때 거의 자기가 70m, 그러면 하프, 35, 하프에 하프, 17, 8, 또 하프에 하프, 8, 9 이렇게 되겠죠. 그거는 여러분 조절하시면 되고 오늘의 포인트는 코킹을 분명히 손목 코킹을 해서 임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손목을 코킹을 해서 손목을 꺾어서 얼리 코킹이라고 그러죠. 손목을 코킹을 해서 공을 두 개를 쳐보시는 겁니다. 그 하얀 타입이죠. 아이언은 특히 숏아이언은 들어서 찍는 기분으로 쳐요. 들어서 확 찍는 기분 도끼로 장작패듯이 이렇게 도끼로 장작패면 이렇게 치죠. 도끼 장작패죠. 이렇게 이걸 옆에서 들어서 밑으로 쿵 이렇게 치는 게 하얀 타입. 들어서 찍는 기분으로 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들어서 찍는 기분. 몸 두 개가 동시에 들어서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. 손목이 풀려버리면 손목이 공에서 내려오면서 손목이 완전으로 코킹 1이 풀려버리면 뒷다리죠. 내다리죠.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손목 코킹을 분명히 해서 얼리 코킹이라고 그러죠. 손목을 코킹을 해서 약간 들고 찍는 기분으로 이렇게 쇼다이언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자, 쇼다이언을 좀 잘 하셔서 좀 정밀하게 하셔서 스코어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날씨 추운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